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엔젤스톤 첫 번째 레이드에 관한 가이드와 팁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약점 속성은 출혈과 화염은 100% 데미지가 들어가고요. 다른 속성 중독과 저주는 20%만 들어갑니다. 그럼으로써 스킬을 이제 전사는 탱 위주로, 갈망과 배기는 피, 수복과 어그로, 철방은 이제 버티고자, 그리고 또 분노 수급을 해주죠. 분노가 생성이 되죠. 마지막 스킬은 두개골을 가져가서 좀덜 아프게 맞냐, 회오리를 가져가서 드전을 피하거나 마지막에 장판 피하는 데 유용하게 쓰느냐, 또는 돌진을 가져가서 벨제 스킬을 끊어주고 맞보스의 반원 스킬을 피하느냐,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국가는 철가, 고통, 감내, 넘치는 힘, 뭐 분노 표출, 뭐. 대체적으로 보다시피 패시브를 많이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격자는 살얼음 필수고, 탄창, 녹탄 대신에 기폭탄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폭탄이 많이 스톤을 못 모으셨다, 별이 많지 않다, 그러면 녹탄이 데미지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 뭐, 패시브는 다 아시는 대로 기본. 흑영 스킬은 과열, 몸빵도 조금 되고, 화염 데미지가 속성이 들어가죠. 굉장히 좋고요. 피기에는 당연히 흡혈, 파워를 올려주죠. 차원, 당연히 흡혈, 싱글 딜 하나 때릴 때 엄청난 데미지를 주죠. 한파 또는 만월이죠. 한파는 저주고 얼리기 용이고요. 벨제 말 빼놓고는 얼릴 만한 상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짬몹들이야, 그게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만월, 망월이라서 그런데 이제 저게 아니라 만월. 데미지도 괜찮고, 짬몹들 때릴 때도 되게 파워가 세서 좋아서, 흑형보로 이제 마누를 많이 두고 오라고 하죠. 또, 중간에는 그 엘리트, 뭐, 똥강아지, 저는 강아지라고 하는데, 걔 기술도 마누로 풀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한파로 얼리는 것보다, 격자의 살얼음 가지고 충분하고, 또 몹이 몰리거나 그러면 이제 마누로 밀쳐내게 되니까. 이제 이거는, 흑영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한파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만화를 좋아하시고. 근데 만화의 DPS가 좀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빨리 스피드가 나죠. 그리고 기폭탄의 악마 갑옷의 연계옵으로 해가지고 사일런스를 해서 벨즈 쫄 소환 안할 수도 있지만, 쫄 소환해도 카이팅 하면서 잘 딜하시면 쉽지 어렵진 않습니다. 두 번째 중보스는. 자, 다음은 이제 스킬은 이제 개개인이 취향에 따라서 가져가시고요. 자, 일리트 뭐 강아지, 속박받은 인간인가 뭐 이런 자격 아닌데, 지금 강아지라고 합니다. 걔는 스턴은 이민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진 같은 건안 먹죠. 근데 살얼음이나 만월, 살얼음으로 얼려서 끊을 수 있고, 한파라도 얼려서 끊을 수 있고, 만월로 밀쳐내기 해서 걔큰 스킬을 데미지 주면서 캐를 끌어당기는 캔슬 시킬 수 있습니다. 중보스 드저는 스턴 이민이니까 당연히 돌진 안 되죠. 얼음도 이민이고 만월도 이민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스는 안 밀려나요. 그러니까 만월이 소용이 없죠. 스킬은 일반 공격 빼고 돌진을 합니다. 데미지가 제일 많이 나고 출혈 데미지도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죠. 또 이렇게 내려찍기를 하는데, 데미지를 죽음과 동시에 속박을 해요. 그래서 캐릭터가 모름지기죠. 부채꼴 공격을 해, 앞에. 그래서 캐릭터가 이제 그걸 맞으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버프를 없애버려요. 예를 들어 독살검을 키웠다. 그럼 독살검 없애고, 철방도 없애는 걸로 알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걸 피하자니, 그건 탱 입장에서 자꾸 안 움직이는 게 좋으니까 그냥 상관 안 하고 맞죠. 자, 벨제는 제가 말한 뚱땡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스턴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돌진 되고 얼음도 되고 한파도 다 돼요. 근데 대신에 만월로 스킬을 못 끊습니다. 얘가 이제 반원 공격으로 앞에 이렇게 쫙 데미지를 주면서 화염 데미지 같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움직여서 피하면 됩니다. 탱커 입장에서 큰원 공격을 데미지는 안 주지만 가운데 나오는 쫄들의 이동 스피드를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기술이 있는데, 그걸 끊어줘야 되는데 이게 만월 안 끊깁니다. 한파나 스턴. 그래서 저는
얘 끊어주려고 그 돌진을 가져갑니다. 돌진을 누르면 끊어지니까. 102로 연계 옵션에서 0.5초 침묵으로 끊어지긴 하지만 0.3초인가 근데 타이밍이 애매모호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갑니다. 돌진을 선호합니다. 자, 맞보스는 릴림 언니 이름을 기억이 잘안 나는데 릴림 언니라고 그냥 알고 있고요. 모든 그 아까 얘기한 뭐 이런 거에 다 이민입니다. 안 올려지고 당연히 맞보스니까. 그 스킬은 내려찍기가 있습니다. 캐릭터를 치고 밀쳐내고 되게 무지하게 아프죠. 밀쳐 뒤로 그 싱글 타겟 어그로가 제일 높은 한 명만 칩니다. 그렇게 반원 공격은 앞에겠죠. 반원 공격 데미지 주고 또 밀쳐내고요. 살짝 땅바닥 장판도 깔죠. 바닥에 얼음 당연히 피하셔야죠. 그리고 저주도 2가 있는데 이제 한 10초 정도 지나면 옛날에 그 여동생이라고 액트 3에 있는 애는 보라사 버블 딱 키면은 일반 공격 반사, 일반 공격 데미지 반사해주고 뭐 스킬로만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걔가 이렇게 딱 키면 버프가 이제 디버프가 우리 저주 데미지 요즘 디버프가 우리 캐릭터가 생겨요. 처음에 1이고 또 얘가 2 키면 2고 또 키면 3이고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될수록 얘가 계속 키니까 3까지야 괜찮지만 이제 5 넘어가면은 많이 데미지가 넘어간 적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람들 얘기로는 한 4, 5 넘어가면 좀 아프다고 하고 당연히 그 데미지를 계속 피가 깎이면서 보스한테 맞고 그러니까 탱이 뭐 여기 힐러가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견디기가 힘들죠.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구슬 열심히 먹고 빨리 죽이라는 소리죠. 데미지 딜이 안 되면 오지 말라 뭐 이런 거죠. 딜러들이 딜을 잘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탱이 아무리 단단해도 버티는 게 한계가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상 힐러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저주 디버프까지 계속 중첩이 되면 힘드니까 이제 빨리 죽이라는 소리죠. 시스템상. 자, 구슬이 초록색과 빨간색이 나옵니다. 막보스 안에. 이제 모든 구슬은 한 5초 정도 있으면 터져요. 터질 때원 안에 있어야지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생성됐을 때 동그라미가 보이는데 그 안에 아무리 있어봤자 소용이 없고 이게 5초 후에 터질 때 그때 들어가는 거니까 밖에 있다가 터지기 직전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빨간 구슬은 보스 데미지를 낮춰줘요. 보스가 그때 원 안에 있어요. 터질 때. 되게 안 따라오죠, 보스가. 이게 내가 옮기고 싶어서 저쪽으로 가도 안 따라와요, 잘. 그래서 지 캐스팅하자 정신없고 막 이래가지고. 보스 옮기는 게 힘드니까 그냥 레드 빨간색은 그냥 좀 많이 무시를 하죠. 초록색 구슬은 캐릭터 관련 공격 버프 4개를 줘요. 공격력, 공속,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를 증가하는 그 명성에 있는 그 공격력 섹션 4개 있는 그 아이콘도 똑같은 게 생겨요. 캐릭터, 우리 캐릭터 밑에요. 그 버프를 먹으면. 당연 죽적 가능하고요. 공속 2개 연속을 먹을 수도 있고. 공속 먹고, 치명타 확률 먹고, 치피 먹고, 또 공속 먹고, 또 공속 먹고, 이게 랜덤으로 주기 때문에 4개 중에 하나. 그리고 당연히 명성의 그 찌릿찌릿한 퍼센트보다 엄청나게 눈에 띄게 차이가 나게 좋아요. 공속을 하나만 먹어도 눈에 띄게 차이, 엄청 빨리 때리죠. 그래서 이제 흑영들이, 레이드 1이 천국인 게그 공속 치명타 먹고, 과열 키고, 피계 키고, 막 평타 때리면, 장난 아닌 데미지가 들어가죠. 이제 많이들 힘들어하신다고 해서 이 섹션을 제가 조금 추가를 했어요. 에디트를 해서. 그래서 그거 더 오래 걸렸는데, 드전 돌진 피하기. 처음 보스가 나오면 3초 안에 꼭 돌진해요. 그죠? 갈래끌이 있어요. 나는 한 대는 맞고, 어그로를 뺏기기 싫으니까 한대 맞으면서 먼저 때려서 어그로를 잡자. 아니면, 나는 아직 장비가 후달려서, 아, 맞으면 아파. 그러면, 처음 거 피하고 들어가서 때려서 어그로 잡아야죠. 동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한번 돌진 후에 12초나 12초에 또 다시 돌진하니까 제대감이 없어서 그 스킬들, 그 특히 회오리 스킬이 안 돌아온다. 그럼 못 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대감이 좀 돼서 그 스킬이 돌아오죠. 그리고 회오리를 가져가시면은 쿨을 아끼시고 설정에서 타겟 발동을 ON으로 바꾸시면 버튼 누르면 바로 나가고 오프 하면은 두번 클릭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0.3초 때못 피할 경우가 있죠.
회오리는 속바위 걸려도 필릴 수가 있고, 회오리를 안 가지고 가면 그냥 이동해서 피해야 되는데, 속바위 걸리면 못 피하죠. 그냥 맞는 거죠. 근데 이동하실 때꼭 90도. 이제 화면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 보스 나오기 전에 철방을 켰는데, 지 같은 쿨다운이 달라서, 다 이제 온을 바꾸시고요. 첫 번째는 이제 90도로 피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서 있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90도를 안 피하고 대각선으로 피한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맞습니다. 나중에 그 대각선으로 피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회오리를 눌러주시면 그 타겟 발동을 온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발동이 되죠. 오프라인은 버튼을 누르고 클릭을 하고 마우스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0.3초 안에 맞죠. 왜냐면 시간이 보고 바로 반응을 해야 될 정도로 빠른 순간이죠. 여기는 이제 대각선 움직여서 맞았어요. 솔직히 피할 생각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놀았죠. 밑에서 중간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피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돌진 들고 가면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속박 걸리거나 그러면. 이제 90도로 속박이 운 좋게 풀렸어요. 그럼 90도로 딱 나오면 피하죠. 가끔씩 저쪽 끝에 있으면 저 버그로 전사는 못 때립니다. 다른 캐릭터는 거리가 나와서 때리는데. 이번에 또 피하는지 못하는지 아마 죽을 거예요. 이제 고개를 돌리죠. 90도 도망가기 위해서 딱 맞춰놓은 거죠. 이제 레이드를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서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면은 오른쪽 위에 그 탑에 그저 동그란 원 100이나 살얼음이나 이런 걸로 끊어주시고 아니면 맞아도 되지만 정비가 안 되신 탱들한테는 피를 아껴야 되니까 최소한 저런 거 하나하나가 아껴야죠. 안 맞아야죠. 무조건 짬몹들은 안 아파도 저런 동그라미들은 좀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피를 아끼셔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쌍바닥에 복가미너들 굉장히 피 많이 가는 거 조심하세요. 여기 이러고 지금 딤프가 던지니까 피하면서 저 반대쪽 입구를 때리죠. 어그로. 여기는 옛날에는 템이 안 됐을 때는 제가 뒤에는 원거리를 탱하고 앞에 있는 근거리 사전은 제두 딜러가 때리라고 했었는데 장비가 되거나 별로 안 아프니까 그냥 둘다 탱해도 돼요. 100이랑 갈망으로 흡수가 됩니다. 제가 이 말은 까가지가 이겁니다. 이 스킬은 만홀로 밀쳐내기만 돼 풀립니다. 안 풀리더라고요. 돌진으로도 안 풀리고 이뮤니라고 떠요. 그 까가지 부분에서는 인프 무시하고 까가지만 패시면 되고요. 인프를 죽이면 보너스로 돈이 골드가 조금 들어오는데 별로 저는 처음에 이게 많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게시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별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까가지 빨리 패는 거예요. 여기 왼쪽 물이 여기가 드전 보스가 된다. 왼쪽 물이 닿고 오른쪽 잡으면 드전이 나와요. 그래서 철방을 아꼈다가 철방은 바로 쓸 수도 있죠. 나오기 전에 저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돌진 안 하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제 빨리 돌진하라고. 자, 그러고 피하죠. 예, 90도. 두 번째는 이 속박 때문에 못 피할 겁니다. 예, 속박이 걸렸어. 어깨 내려치기. 부채꼴. 어깨 내려치기 속박 걸리고 바로 돌진하죠. 예, 못 피하죠. 그러면 회오리를 가져왔으면 풀죠. 피하죠. 예, 뭐. 초반에 장비가 안 된다 그러면 솔직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턱걸이로 왔을 때 아팠을 때는 회오리 가져와서 피했습니다. 그저 드전만 넘기면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이게 벨제라고 안 아프잖아요. 저큰 원은 돌진을 끊고요. 회오리를 가져오는 문제가 이걸 못 끊어요. 그래서 흑영분이 한파로 얼리시거나 아니면 그 격자분이 살얼음을 던져야 되는데 격자분이 지금 보다시피 때리고 움직이고 때리고 움직이고 칼팅을 하면서 같이 공격을 하면서 빨리 죽이는 거예요. 그냥 칼팅만 막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오래 걸리죠. 장단점이 있는 게 이제 본인이 가시는 딜러분에 맞춰서 탱을 하시는 게 좋은 점이죠. 그래서 이게 탱들의 각 스타일들 다 있죠. 저도 제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글러브도 탱이군의 스타일에 맞춰야겠지만, 탱도 글러브는 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탱이 스킬 다르게 가져가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한 팔을 가져오면 회오를 가져갈 수 있고, 없으면 누군가 하라는 제가 끊어야 되니까. 자, 여기는 저 독동 싸는 애들, 땅바닥 까는 애면 조심하십니다. 저게 내려찍기고요. 이게 반원이고요. 지금 이제 초록색 구슬과 큰 이름 딱 장판이 같이 나왔는데, 저는 초록색 구슬을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지만, 웬만하면은 반대편에 서서 딜러분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초록색 구슬을 먹으라고 고개를 돌려줘요, 보스들. 왜냐면 같이 들어가서 먹겠다고 들어가면 보스가 반원 공격 언제 쓸지도 모르고, 반원 공격 때문에 딜러들이 구슬 안에 못 들어가나 들어가서 먹다가 맞다리 이런 식으로만 딜러분이 불편해 있죠. 네. 저의 탱 스타일은 딜러분이 편하게 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고개를 돌려줘요. 그리고 가끔씩 보스를 이제 초록색 구슬 쪽 이동도 시켜주고 그러지만, 대개는 고개를 돌리고 뭐 들어가서 먹을 수 있을 때 터지기 직전에 잠깐 들어가면 들어가지, 들어가려고는 안 해요. 제가 곳을 들어가서 먹어서 때려봐야 얼마나 때리냐, 그거보다는 격자랑 수경분이 편하게 들어가서 죽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이상 김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